안녕하세요. 플런더 파이러스의 공략 해설을 맡고 있는 윤군입니다. 이번 동영상에서는 수비 배치 공략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. 꽤 유용한 어떻게 뚫는지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꽤 유용한 동네 한 바퀴라는 배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비 배치법 중 하나죠. 물론 이걸 뚫는 방법도 아주 쉽습니다. 근데 일단 모르면 어려운 거니까. 자, 일단 동네 한 바퀴 배치 일단 사례 1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건물들이 외곽에 쫙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. 지금 보시면 이 회색 부분 말고 칼라 부분, 이 외곽 부분에다가 건물을 쫙 한 바퀴 돌려주는 거죠. 지금 저렇게 보다시피 지금 클릭하고 있죠. 그 다음에 조경 레이어를 그 다음 레이어에다 두는 겁니다. 보통 많은 초보들이 보면은 이 조경 레이어들을 바깥에다 두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다 건물 두는 사람들이 있는데,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게 솔직히 더 효과적입니다. 그 다음에 뭐 펜스를 더블로 치실 분들은 이렇게 이중 펜스 치실 분들은 이중 펜스 치시고,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온갖 수비 빌딩들을 좀 둬서 좀 더 수비를 좀 더 강화해 주고요. 근데 지금 보다시피 벙커가 바깥쪽을 향하게 돼 있죠. 왜냐면 배랑 그 다음에 요 해적회관들 자체가 원래 몸빵이 가장 센 건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이쪽으로 잘 안 들어오죠. 그러니까 이제 벙커들은 양쪽을 이제 향하게 하고, 또 하나는 바깥쪽을 향하고 해서 가장 완벽하게 수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이런 것들을 뚫려다 보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치를 하면 이런 식으로 가요. 그러니까 하나는 왼쪽으로 시계 방향을 돌고, 반의 병력은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을 돌고,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조경 때문에 이 거리상 결국 가까이 있는 건물을 치게 돼 있습니다. 인공지능상. 그렇다 보니까 하나 치고 조금 저 조경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기지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이 더 가깝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네 한 바퀴 같이 빙 도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요게 속으면 안 돼. 그래서 요거를 뚫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건너들로 일단 이 동네 한 바퀴에 있는 이 외곽에 있는 건물들을 끊어주면 돼요. 그래서 그 거리가 이 기지보다 가깝게 되면은, 멀게 되면은 애들이 기지를 향하게 되겠죠. 자, 이제 동네 한 바퀴 배치의 사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람마다 이제 조금씩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보면은 마치 동네 한 바퀴 배치 같지가 않아.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면은 랜덤해 보이긴 하지만 그 눈을 혼란시키는 방식이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사람이 봤을 때 바로 눈에 읽히지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다는 거죠.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조경 레이어라는 게 보이긴 보여요. 잘 안 보여서 솔직히. 이러다 보니까 병력들이 분산 배치가 되는 거죠. 하나는 또 시계 방향으로,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. 이렇게 되면은 배치하는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지. 왜냐면 이게 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데, 다 흩어지니까 아주 수비하기 좋은 방법이죠. 그러면 이제 거의 다 죽었어. 그리고 또 배를 때리고 있네. 이 배는 또 몸빵이 세기 때문에 배 때리다가 다 죽어. 그러니까 이런 배치도 생각보다 이게 눈을 혼란시키면서 실질적으로는 동네 한 바퀴인 배치, 이런 거 아주 배치 괜찮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례, 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, 얘도 상당히 랜덤하죠. 이게 같은 배치인가? 이게 동네 한 바퀴 배치야? 건물들이 외곽에 있나? 그러니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. 주어진 10초 동안 열심히 봐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. 자, 배치를 한번 해볼까요? 어쨌든 동네 한 바퀴로, 어쨌든 제일 외곽에 건물들이 있는 거로 판단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동네 한 바퀴처럼 애들 또 오른쪽으로 또 병력 분산되죠. 이런 망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초차 때는 당하는 거고, 이제 좀 어느 정도 중수되면은 건너들로 해서 먼저 양쪽 끝을 끊어주고 먼저 파괴하고 가운데로 그냥 다 이제 몰빵해서 이제 병력을 투입을 하죠. 근데 어쨌든 건너들 소비가 그렇게 좀 양옆에 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병력이 분산되는 점 참고하시고. 그리고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은 요 두시방의 꿀단지를 클릭하시면은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새로운 업데이트가 계속 알림이 가시니까 구독하시면은 편해지실 겁니다. 감사합니다.